오늘도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공기가 쌀쌀합니다.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이나 오르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 변화가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미세먼지까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어젯밤 황사가 유입되면서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깨끗한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13일째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오후에는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까지 발효되겠습니다. 선별진료소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대형 산불주의보까지 발효된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15도, 영덕 17도, 포항과 경주 1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후부터 초속 25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3도, 독도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오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일요일에는 영하권의 반짝 꽃샘추위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초반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